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무려 40여 년 동안 600원씩 요금을 올려받아온 사실이 어제 보도된 이후 각계의 반향이 뜨겁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챙긴 돈이 과연 얼마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소리소문 없이 요금을 최대 600원 내렸습니다. 과거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요금 산정 기준인 운행 거리가 단축됐지만 업체가 지금껏 이를 신고하지 않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경원동 부근 도로 원표에서 금암동으로 터미널을 옮긴 것은 1973년, 무려 44년 동안 요금을 더 받아온 셈입니다. 이거 누구 챙겨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몇 년 한 데다 그냥 그다음에 오르면 그 오른 놈만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온 거지. 잘못 온 거지, 그거 잘못 온 거지. 그럼 버스 업계가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금은 얼마나 될까? 전주 익산, 전주 군산, 익산 군산 노선은 하루 5천 명 안팎이 탑승하는 전라북도 최고의 황금 노선.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퇴근 시간에 입석 승객까지 받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었습니다. 몇 분 간격이죠, 지금? 익산 군산이 약 10분, 15분 간격. 거의 만 원이고요. 주말에 엄청 많아요. 통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 대학생의 경우 매일 왕복 1,200원을 더 낸 셈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3,40만 원에 육박할 정도. 승객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왕복해서 두 번이면 1,200원인데 1,200원을 3년간 다녔다는 거는 이제 거의 몇십만 원 돈이거든요. 이거를 다 내면서 다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버스업계는 부당 징수 요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말을 맞춘 것처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타는 승객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얼마나 타는지 대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 텐데. 하지만 하루 5천 명 탑승을 토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 원. 지난 44년 동안 수백억 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도 가능해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